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살살 해야지. 아, 그쵸, 그쵸. 아니, 갑자기 대견을 꺼내신다고요? 안 주면 너무 좋지. 과메기 안 먹어도 돼, 임마. 우럼? 또 생각해. 내가 봤을 때 이거 서울 올라가면 얘가 타먹 먹을 수도 있어. 여러분, 2024년도 또간집 첫영상 도왕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청력. 아, 씨발. 모기가 있어, 엄동설 안에. 2024년도 청룡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용처럼 솟구치시기를. 저는 근데 포항 생각해보면은 처음 온 것 같아. 내 머릿속에 포항을 와본 기억이 없어. 처음 보는 거였어? 후미곶도 오늘 처음 봅니다. 저렇게 큰지 이제 알았어. 근데 저기 갈매기는 아까서부터 저러고 있는데 저거 뭐야? 진짜야? 뭐야? 지금 제 네일아트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 뭐죠? 진짠가요? 뭔가요? 나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포항하면은 사실 구룡표 과메기.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시즌 메뉴잖아. 아, 또 물회. 그리고 나는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이 소고기가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오늘 포항. 뭐 뻔하겠지. 과메기 나오고 물회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포항에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찐 맛집을 저희가 찾는 게 오늘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인데 뭐 가구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 어때요? 뭐 어떤 가구를 원하십니까? 뭐 옷을 다 벗을까요? 아니요, 왜요? 아니면 어떻게 또 제가 뭐 이 엄동설을 바다에 입수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또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쁜 애군 제가 다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말려줘, 손 이렇게 할게. 풍선 발시려운데. 포항 너무 기대된다. 뭐 나올까? 어쨌든 저 옷도 갈아입고 다 헤어 메이크업도 새로 했어요. 옷이 귀엽지 않아요? 야, 씨발 누가 이렇게 크게 웃냐? 새해부터 기강을 다시 잡아야지. 아, 근데 여기는 또 다 관광객일 수도 있어. 지금 나처럼 이 손가락 보러 오신 분들일 수도 있단 말이야. 새해여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요.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원우야. 원우야, 안녕. 나 지금 손 소독했어. 어머! 아, 너무 귀엽다. 어머, 어쩜 이렇게 넌 이쁘니? 포항 사세요? 지금 스웨덴 사는데. 네. 고양이 포항이라서. 와, 그럼 저와 함께 거닐까요, 사실? 포항에 사시다가 스웨덴 가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그럼? 2년 다 돼가요. 그럼 포항 2년 만에 오신 거예요? 1년 만에. 애기 때문에. 오. 선생님이 지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하겠습니다. 6개월. 어머나, 세상에. 누가 보면 나는 만삭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항에 진짜 맛집을 찾으러 왔는데 스웨덴에서 다시 오셨을 때 진짜 잊지 못하고 꼭 오시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있네, 있어. 근데 저희는 지금 철규 분식 갈라 할까? 철규네. 철규 분식.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꼭 먹어야 되는 메뉴가 뭐예요? 팥죽이랑 찐빵이요. 떡볶이, 순대 이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보여. 아니,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맞아요. 포항에서? 포항에 찐빵을 먹으러 올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은 스웨덴에서 오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원우야, 찐빵 좋아하니? 찐빵 먹을 사람. 찐빵 먹을 사람. 이야, 구룡포야, 여기가? 와, 여기구나. 약간 읍내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읍내.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철규 분식이? 여기 있다. 철규 70년 정통 구룡포 찐빵. 와. 지금 안에 분식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린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떡볶이 먹는 모습이잖아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십니다. 잔치국수랑 찐빵하고 진짜 팥죽 이런 걸 드시고 계시니까. 아, 지금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러다 자리 없을 것 같아. 빨리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 맛집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 서울에서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 해서. 와. 우선은 쿨하게 허락을 받았어. 들어와 있어. 그러시소. 막 이러더라고. 말도 못하고. 이거 맞아요? 들어가시소. 안녕하세요, 선생님. 찐빵 단팥죽 하나하나 주세요. 이게 세트인가 봐. 이게 지금 보면은 단팥죽이나 멸치빵. 어, 옆에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요. 어, 아버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60년 넘었어요. 요 앞에 초등학교 요 생긴 거. 아, 요 앞에 학교 있더라고요. 아,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이웃으로 보내 있긴 내려왔어요. 와. 여기 73년 됐어요. 아, 73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어머니 이거. 이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거냐? 오.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원래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에 속이 들어도 그냥 찍어 먹어요. 단팥죽에 찍어 먹어요? 가는 집에 네. 속을 사보지만 우리나 찐빵 속은 그렇게 다 끓여요. 팥을. 이거를 폼주처럼 그냥 팍 찍어 먹으려 했어, 어머니가. 잉? 이야, 초코빵 같은데? 먹어볼게요. 아, 일본에서 들어왔네. 우와. 지금 뭐가 더 맛있는 거지? 이게 맛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맛있어서 그런 거야. 와, 단팥이 가지고 있는 그 당도가 얼마나 높냐면 초콜릿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 거야. 꽃향을 담았어요. 뭐 초코빵 아니야? 단팥이 그냥 초코로 느껴진다 했다? 그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네. 압도적입니다. 약간 술빵 느낌처럼 쫀득쫀득해가지고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릴 것 같아요. 단팥죽을 얼마나 잘 쑤셨으면은 팥의 껍끄러운 그런 껍질 느낌 전혀 나지 않아요. 너무 부드러워. 미음 수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찐빵집 다 망한다. 피페를. 어? 피페 너무 오랜만에 한다. 어머, 오셨군요, 오셨군요. 아니, 근데 무슨. 오늘의 피페입니다. 하나, 둘, 셋. 빵빵한 꼭지향 이거잖아. 팥붕어의 피볼, 멜론 핫피볼은 뭐야? 핫피볼에서 새로 나온 건데. 멜론 먼저 먹어보고 싶어. 와, 어? 멜론 소다 같은데 그냥? 어,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술이야? 너무 맛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질감이 전혀 없네. 메로나 에이드 느낌이에요. 팥붕은 팥붕어 피볼은 뭐지? 약간 위험하다. 야, 너 어떻게 팥집이 나왔냐? 어, 야, 진짜 팥 색깔 나는데? 야, 이게 지금 다를 게 없잖아. 야, 야, 팥 냄새 나, 진짜. 팥붕 맛은 아니야. 콩가루? 맛이 나는 술 같아. 근데 난 멜론이 더 좋아. 우리가 이제 맛집 프로그램인데 난 솔직하고 싶어요. 묘해요. 그냥 묘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드셔보셨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맛이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그냥 추억을 쌓고 싶다.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와, 여기가 포항 죽도시장이야, 여기가. 포항에서 제일 큰 시장이 죽도어시장. 여기 뭐야? 와, 여기가 전부... 아, 아니야, 감사합니다. 날씬하다는 말은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엄청 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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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부자씨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우와! 신문이 더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우, 의사님. 뽀뽀이세요? 예, 뽀입니다. 혹시 인터뷰 잠깐 가져가세요. 네, 돼요. 좋죠. 아니, 갑자기 대결을 꺼내신다고요? 이거 사이즈가 돼야지. 뭐야, 아우! 어머. 네네네. 혹시 이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이신 건 그게 아니죠? 아니, 오해하신 게. 전 과메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포항 여기서 먹는 과메기랑 제가 집에서 시켜먹는 과메기랑 다릅니까? 다르죠. 진지하게. 일단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나온 핵과메기 위주로 해서 좀 싱싱한. 약간 신선도가 다르군요. 그렇죠. 아니, 서울에서 과메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치, 나 같아도 안 먹겠다. 포항은 지금 딱 겨울철에 먹는 게 물에 되게 과메기. 그럼 겨울에 왔을 때 그 세 가지만 먹고 가도 되겠네요? 그 먹는 게 어디서 먹냐가 중요해. 딱 네 가지. 제가 지금 포항에 맛집을 찾으러 왔잖아요. 네. 이 가게 지금 간판. 네. 오일 모자이크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이 네. 정말 추천을 잘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한번 시원하게 이쪽 한번 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아,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이런 뭐 식당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포항 분들의 정말찐 맛집. 그 집을 제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좀 흐름한 가게지만은. 또 중요한 건 맛집이라는 게. 혹시 몇 년 단골인지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20년 됐어요. 와. 예. 자, 앞자리 나왔습니다. 3! 나왔습니다. 네. 흐름한 가게인데. 네. 육거리에 있는 인천 맛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맛집? 포항에 왔는데? 네. 인천 식당.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네네네. 그만큼 이게 좀 있는 사람들보다는 네. 우리 좀 평범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서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은 일반 제육볶음이라기보다는 일단 가서 맛을 봐야 됩니다.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지금 아유 포항은요 아이 가맥이 이제 막 대게예요 이거 다 드시면 됩니다 포항, 이렇게 하시더니 제육볶음 웬 말입니까? 포항이라고 가맥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맥이는 전국 어디 가도 맛볼 수 있어요. 우와 소신 발언이다 이거. 네. 와 자 사장님 손 한번 이렇게 펼쳐주세요. 간판이 전부 공인했습니다. 대게 혹시 구독자 이벤트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은 와서 풍만 이렇게 얘기해도 네. 바로 공개 한 마리 서비스. 아이고 아니 안 돼. 괜찮아. 조지입니다. 야 나는 반죽이 햇살 같은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또 거기다 제육볶음을 덮어버리네. 똥간집의 매력이지. 근데 금방 우슬라처럼 물에서 허덕였는데 과메기 한 점은 안 되니? 어떻게든. 야 아니 아까 전에 거기 얼마나 사람 많고 관광객들 많고 바글바글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로 보면은 소방서야. 여기 있다! 아 뭐야! 없어졌어! 이전에 때! 어머 가까워! 여기서 1, 2, 3 어머 가까워! 어머 여기다! 아우 놀래라. 나 우선 밀고 와볼게.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 텔레비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좀 먹는 것만 찍어도 될까요? 저 먹는 것만? 그럼 해야죠.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차려줄게. 와우. 감사합니다. 와, 원래 이런 거 다 주시는 거예요? 8가지에 네. 계란 후라이하고 가자비. 와. 뭐 기억나? 그래가지고 막. 2인분입니다. 2인 세트고요. 이게 24,000원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이게 먹기 좋게 되겠다. 이게 지금 40년 전통의 두루치기입니다. 알맥이는 전국 어디 가도 맛볼 수 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다. 아니, 너무 맛있어. 맛있다니까. 난 두루치기 먹을 때 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가 충분히 소스를 입히지 못했대거든. 근데 이거는 무슨 한 1년 담가놓은 고기냐 마냥 간이 쫙 빨아들였어. 근데 이 소스가 또 찐해, 찐다맣게. 그래가지고 입에 딱 감겨. 이거 뭔가 채찍질을 한 느낌. 딱 이거 감겨. 근데 반찬도 내가 봤을 때 장난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G4거든요? 진짜 어머나 어떡하면 좋니. 어묵 볶음 이게 기본 반찬이에요.
여기 기본적으로 음식을 너무 잘하신다. 다 맛있어. 국물도 한번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된장찌개 이렇게 바람이 많이다. 된장 쭈밥 한번 먹어야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분은 지금 이게 한식이잖아.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봤을 것 같아. 조상현님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 과메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무례지. 그래도 과메기 되는데 아니야. 그까지 꼭 모레 집에서 시켜 먹을래. 젊은 분들이 있는데 아 역시 젊음의 거리. 여기가 이제 포항의 약간 시내래. 그러니까 서울에 따지면 청담동입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한스델리가 아직 또 있나요? 우와. 야 별밤이 있습니다. 야 별밤. 별밤이 있습니다. 청담동에 인생 네컷이 있다 하면 여기 액자 제작센터가 있고요. 네. 또 시장이라고 완전 다른 느낌 같아. 안녕하세요. 아우 어디 가세요? 퇴근하고. 어 그럼 포항 분이세요? 애를 제가 잠깐 업고 있을까요? 잠깐 이모한테 올래? 안 올래? 아니래요. 아니 포항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쭉 살았죠. 와 포항 분이시구나. 포항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철강의. 철강의 도시. 포항 제철이 있다 보니까. 아 포항 제철이 있다 보니까. 덜하다고. 아 경기를 덜 타는 동네군요. 네. 아니 이제 포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멋진 맛집도 찾아다니고 있고 포항도 좀 알리고 있는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로부터 오. 맛집들 뭐 이런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가보셨을 때 정말 이 집 맛있더라. 저는 고기를 좀 좋아해요. 네. 청하에 가면 식육식당이라고 있어요. 식육식당이요? 네, 네 그건 못 파는 데죠? 소찌개하고. 네? 잠시만요. 어떤 거요? 소찌개. 소찌개가 뭐예요? 네, 진짜 몰라요. 이게 소고기 국은 아시죠? 소고기 묵국. 이게 원래 왜 빨간 거예요? 소고기 묵국 하얗죠. 왜 빨개요? 하얀 걸 무 넣고 후추 넣는 거지. 아니, 후추. 무엄매. 소고기 묵국하고는 네. 비주얼의 건데 못 먹어보시는 맛일 거예요, 아마. 그 거기서 먹어야 되는 게 소찌개랑 쫄띠기라 그러나요? 잠시만요. 그건 또 무슨 음식이에요? 쫄띠기가 뭐예요? 육식인데 자글자글하게 좀 졸여서. 아 그걸 쫄띠기라 그래요 여기서는? 네네.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 외곽 지역에서 도축 가는데 근처가 있어서 즐겨서. 와 아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식당들이 많군요. 네. 포항하면 사실 과메기, 물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보면 그리고 간 적 있어요. 와. 아우 잔뜩 잤어 잔뜩. 아우 왜 이렇게 멀어.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오면은 이게 진짜로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머 저기구나. 어 여긴가? 청아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청아예요? 어, 예. 아 우선은 여쭤봤는데 이사장님이 룸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어우, 야, 여기 봐봐. 식육식당이라 그런지 고기가 이렇게 쌓여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쫄띠기가 뭔가요? 짜글이라고 말해요, 짜글. 아! 소찌개는 뭐예요? 갈비살 대가찌개. 짜투리로 만드는 찌개가 소찌개인 거예요? 포항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잘 없더라고요. 아, 그래 저도 처음 들었어. 어 오셨어요. 와 이게 뭐야. 둘 다 끓여야 되죠? 네. 저는 두루치기는 저쪽에다 끓이고 솔직히 이어서 먹을게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약간 여기 보면은 고기가 꽤나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한우입니다.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 이거 약간 내장탕 같기도 하고 사실은 곱창전골 같기도 하고 근데 두부도 있고. 아 왜 이렇게 침이 고이냐. 보통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지 침이 고이는 거잖아요. 난 이 맛도 모르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와 두부 봐. 맛있겠지? 네가 소찌개를 알아? 이러고 있잖아. 국물을 지금 한번 줄게요 제가. 포항의 소찌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래. 오 긴장되는데 괜히?
기분 소다 맛이 나는 멜론 하피볼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요. 야, 나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이게 무슨 맛이지? 다시. 아, 이게 뭔 맛이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생선 처음이야. 근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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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좋은데? 그 사장님이 정말 맛 표현을 너무 잘해줘요. 처음 먹어볼걸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빨간 소갈비찜 있죠? 그걸 베이스로 만든 전골 같아요. 어? 이거 약간 갈비찜인데? 하는데 또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밥을 살짝만 비벼볼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한 입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으깨가지고 한번 먹어봅시다. 또 이렇게 밥에 비벼가지고 여러분, 이게 소찌개랍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겠다. 오, 너무 맛있다. 이야, 너무 맛있어. 오늘 약간 짜투리라길래 요만큼 다짐육처럼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두께도 장난 아니에요. 국물과 고기를 딱 집으니까 고기 안에서 육즙이 빵 터져. 되게 맛있다. 왜 서울에 없지? 한양 것들은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경을 한다 그러면은 소로 만든 전골이나 찌개들이 많잖아. 곱창 전골도 있고 소고기 전골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얘가 한 원을 먹을 것 같다.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얘 멱살 잡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잘 익은 건가요? 네. 먹어도 되나요? 네. 지금인가요? 네. 아, 지금 모양을 보면은 사실 두루치기 느낌입니다. 그냥 제육볶음 느낌? 두루치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포항에 쫄띠기라고 하니까 아까 소찌개처럼 쫄띠기만의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루찌개입니다. 그냥 두루찌개예요. 내가 뭐가 있어 맛있다고 할 필요도 맛없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나 이거 먹는데도 벌써 솔직히 생각밖에 안 나. 노간집 포항편 풍산할까 할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2024년 첫 노간집 포항 와서 인천 식당이 1등을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장난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인천 식당 소개시켜 주신 분이 삼형제 그 아프리카 BJ 같은 분 본인이 과메기와 대게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든 먹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집은 포항밖에 없다. 그냥 여기는 손맛이 너무 좋은 데인 것 같아. 그냥 그거 있잖아. 두루치기가 너무 맛있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요리를 겁나 잘하는 데야. 사장님께 또 삐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뭐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각 지역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1등 맛집을 뽑습니다, 사장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등을 드릴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여기 또 인천 식당이 1등입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그렇죠. 저는 나중에 포항 올 때 한 번 더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너무 축하드려요. 자, 보시는 분들 나쁜 애구 내가 가지고 들어간 거야. 이럴 거면 새 걸로 올 걸. 제 얼굴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아. 이따는 그냥 품자. 보통 이제 신년이라고 하면은 다이어트, 금연, 금주 이런 것도 계획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 부질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24년도도 사기 당하지 않기, 뒤통수 맞지 않기, 있는 돈 잘 지키기가 24년도의 제일 꿈이고. 부산입니다. 인천입니다. 오늘도 대전 광주입니다. 울산입니다. 저희가 차 하는 데인가 봐. 와, 차 봐. 현대인가? 와, 저 다 현대차인가? 광역시 중에 울산 안 오는 게 익숙해졌구나. 정말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다. 많이 재밌네. 비린내 나네 부둣가에 내 세상처럼. 아, 그런 노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분들이 투쟁을 일으킬 만한 지금 맛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